안녕하세요. 조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로 뉴스를 볼 때, PC로 신문을 볼 때 스크랩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PC에서 신문을 보고 제가 원하는 기사들만 따로 스크랩을 해둡니다. 제 생각을 담거나 아니면 핵심을 요약해서요. 그때 이 노션에 자동으로 스크랩 할 수 있는 기능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스크랩을 하면 오늘 읽었던 기사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기사들이 자동으로 키워드에 따라 관심 종목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여행에 들어가 보면 뭐 호텔에 관련된 기사들, 항공에 관련된 기사들, 환율에 관련된 기사들이 들어오고요. IT에 들어가면 IT 전반에 관련된 기사 또는 뭐 AI,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사들만 모아서 제가 원하는 키워드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가면 제가 원하는 기업의 기사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기업의 소식들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게임도 뭐 넷마블이나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아니면 뭐 넥슨,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의 정보들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뉴스는 증권사에서 볼 수 있지만 제가 읽었던 기사 또는 제가 관심 있는 기사들만 따로 모아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저에게 최적화된 기사 스크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냥 기사의 제목이랑 링크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용 전체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올 때는 제가 이렇게 주제랑 뭐 이유나 배경, 근거 전망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기사를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신문을 그대로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뉴스에 들어가서요 위에 신문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매일경제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매일경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매일경제 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 파트별로 볼 수 있어요. 프리미엄, 정치, 경제, 사회 파트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신문 보기로 봅니다. 신문 보기에 들어오시면 오늘자에 1면부터 2면, 3면, 4면, 5면 이렇게 진짜 종이 신문을 보는 것처럼 쭉 볼 수 있어요. A40면까지, B10면까지 전부 다 이 각 파트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즐겨찾기 해두고 여기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이냐? 노션에 이 데이터를 넣어줄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크롬 브라우저나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들어오시고요.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가서 Save to Notion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Save to Notion이라고 나타나죠. 얘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라고 뜨고 설치를 했어요. 이미 되셨죠?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 이 신문 기사에 있는 데이터를 노션으로 불러올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 캘린더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표를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에다가는 기사가 들어갈 거예요. 기사 제목. 그리고 이 태그에다가 키워드랑 관심 종목들을 넣어줄 겁니다. 태그가 아니라 키워드 넣고 그대로 복제해서 관심 종목 넣어줄게요. 키워드랑 관심 종목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사에 URL도 넣어줄 거라서 URL 속성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기사 링크가 바로 연결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은 알아서 들어갈 거고 이제 기사에서 제가 요약하는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키워드랑 관심 종목 기사 제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주제 그리고 배경 그리고 근거나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What, why, how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오고 요약 및 생각에는 제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용어나 질문 기사를 읽다가 질문이 생각나거나 투자 아이디어 생각나면 투자 아이디어도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용어도 찾아서 넣어보고 있고요. 이렇게 신문을 한 번에 쫙 스크랩 할 수 있어요. 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그 캘린더에 와서 날짜가 빠졌네요. 날짜 며칠에 이 기사가 나왔는지 날짜를 넣어줘야 됩니다. 날짜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what, why, how 이런 것들 주제, what, 그다음 근거나 배경, how 그리고
신문을 읽다가 떠오르는 투자 아이디어나 질문, 그리고 모르는 용어 같은 것들도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용어, 질문, 아이디어 이렇게 넣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넣어주겠죠. 신문 스크랩 DB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방금 설치한 이 Save to Notion이라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이 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d New Form 버튼 눌러서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해 줄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시리얼이라는 워크스페이스 넣어줄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방금 입력한 이 신문 스크랩 DB 있죠? 신문 스크랩 DB 이 이름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하나가 나타납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고 클립 페이지 컨텐츠는 신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갈 거냐 묻는 거기 때문에 클립 페이지 컨텐츠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Add New Field를 눌러서 다 내용을 넣어줍니다. URL은 페이지 URL, 아이콘은 웹사이트 아이콘, 컨텐츠 이미지는 페이지 이미지에 눌러주시고 Add New Field 눌러서 얘네들을 다 선택해주세요.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거 오늘 날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버는 필요 없어요. 커버 말고 관심 종목 눌러서 맨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뭐 What 이런 거 다 넣어주시고요. 키워드 얘도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why, how, 용어, 아이디어, 질문 이거 다 넣어주시고 얘네들은 옵션이 차 있죠? 지금 얘네들은 비어 있는데 얘네들은 선택되어 있어요. 선택된 애들은 제가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맨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Save to Notion에서 기사를 스크랩할 때 이 순서대로 옵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를 맞춰주세요. 관심 종목, 키워드, what, why, how, 용어, 아이디어, 질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신 순서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Save and Go Back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폼이 완성돼요. 자 이제 요 기사 말고 다른 기사를 한번 스크랩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쌍용차 SUV J100으로 부활 노린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런 기사를 제가 쌍용차 또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서 스크랩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버튼 있죠? Save to Notion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방금 만든 신문 스크랩 DB를 눌러주세요. 키워드는 자동차고요. 관심 종목은 쌍용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쌍용차가 들어가고 키워드에 자동차가 들어가요. 그리고 what에다가 이 신문의 주제를 넣으면 됩니다. 쌍용차 SUV 부활 노린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다. 쌍용차는 J100 출시와 함께 이교전을 실시하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에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평택 공장에서 양산에 돌입했다. 이건 근거고 이런 애들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혹시 용어를 모르신다면 용어를 검색한 다음에 여기에 용어를 넣으시면 되고요. 질문이 떠오르면 질문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이디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dd New Page 버튼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노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죠, 이렇게. 너무 페이지가 길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열 줄바꿈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제목과 함께 쭉 한 페이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기사 제목이 다 보이지 않아서 보기가 불편하다. 위에 이 내용처럼 변경하고 싶다면 보기 추가 버튼 눌러서 리스트 누른 다음에 완료해주세요. 그럼 속성이 지금 키워드만 보일 텐데 그럼 키워드가 아니라 링크 URL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사 제목과 함께 기사 링크가 나와서 해당 기사를 바로 볼 수 있어요. 또는 이 페이지 안에 들어오면 제가 설정한 내용들이 있죠. What, why, how, URL, 그리고 관심 종목, 키워드를 맨 위로 올리고 날짜, 아이디어, 용어 이런 것들도 다 순서만 한 번만 조정을 해주면 내용을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냥 제가 미리 요약한 what, why, how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좀 더 쉽게 스크랩을 하고 제 아이디어를 남겨서 신문 기사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만 만들어 두시면 키워드, 관심 종목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얘네들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필터를 넣어 두었어요. 지금 전기차, 게임, 여행, IT 이렇게 있는데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다가 건설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기존에 만들어진 링크를 하나 쓸게요.
메뉴 버튼 눌러주시고 링크 복사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설에 들어온 다음에 컨트롤 V라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줍니다. 리스트 보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리스트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필터링을 걸어줄 겁니다. 건설에 맞게 필터를 클릭하시고 규칙이 오늘 지금 생성 일시로 되어 있는데 생성 일시가 아니라 키워드 그리고 옵션을 건설로 해주세요. 그러면 건설에 관련된 기사들만 쭉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 더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기본 보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건설. 그리고 얘를 복제 눌러주시면 또 다른 보기도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보기에서 건설이 아니라 자재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필터를 건설이 아니라 원자재 하면 되겠네요. 건설은 빼주시고 원자재 선택하고 자재 이름을 원자재로 꺼주시고 모두에게 저장해주시면 건설 클릭하면 건설에 관련된 기사들이 원자재 클릭하면 원자재에 관련된 기사들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키워드별로 관심 종목별로 나만의 신문 스크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더 일상이 편리해지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